월화 특별기획 기황후.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얼마 뒤 왕유는 연경을 떠나 잠시 고려로 돌아가는데 나와 함께 잠시라도 고려에 다녀오질 않겠느냐? 지금 당기세가 혈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. 그자 손에 혈서가 넘어가면 전하의 복의도 제 복수도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. 금방 돌아올 것이다. 왕유와 승냥 두 사람은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되고 며칠 뒤 승냥은 혈서를 찾기 위해 황궁으로 잠입하는데 승냥은 단기세의 칼에 맞아 상처를 입고 가까스로 도망치던 중 우연히 타환과 마주치는데 승냥아 너, 너 여기에 있었느냐? 아니, 대명전 쪽이다! 어떡하죠? 몸을 잡아라! 이 몸을 어딜 간다는 게냐? 타환은 승냥을 황궁 안으로 데려가고 문을 열거라. 폐하께서는 지금 목욕 중이십니다. 용무가 있으시면 내일 아침에 어머. 지금 뭐 하는 게요? 야밤에 어인 목욕이십니까? 황제인 내가 그대에게 이런 일까지 설명해야 합니까? 가서 목욕을 끝내십시오. 이것을 수색해봐야겠습니다. 엉덩이에 상처도 있는데. 얼마나 아니 빨리 좀 나가고. 어떻게 해야 돼? 기절했어. 어머 뭐 하려고? 언제까지 내 알몸을 지켜볼 생각이오? 보자 하니 너무 무례하오. 가자. 승냥아, 정신 좀 차려보거라. 승냥아. 승냥아. 타환은 승냥을 치료해 준 뒤 단기세의 눈을 피해 액정궁에 숨겨주고 다음 날 승냥을 치료해 준 동만이 타환 몰래 찾아오는데 네가 꼭 먹어야 할 탕약이다. 이 탕약은 또 무엇입니까? 네가 먼저 솔직히 말해보거라. 폐하의 아이는 아닌데 싶고 왕유궁의 아이더냐? 내 짐작이 틀림이 없구나. 하면 임신이다. 진맥으로 보아하니 벌써 서너 달은 된 듯 싶은데 왕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승냥은 기쁘기만 하고 4개월 후 아가 곧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야. 승냥은 왕유를 만나러 가기 위해 몰래 황궁을 빠져나오고 홀로 고려로 향하던 중 갑작스레 진통을 느끼는데 내가 널 지킬게. 걱정 마가. 홀로 출산을 감행하는 승냥. 지금까지 기황후 속 명장면이었습니다.